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보려면 시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시력 또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사물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시력과 빛을 지녀야 한다. 눈이 있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으며 빛이 비친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진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눈과 비추는 빛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시력과 시선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 영광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왜 시력이 중요하고 시선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눈을 열어주게 되면 마귀가 보여주는 것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나쁜 점들,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이것도 잘못 듣고 저것도 잘못 듣고 말해주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주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돼요. 또한 사람들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말해주게 돼요. 자,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도 눈이 열려서 좋은 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행복한 거죠. 이 시선이 중요한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 모든 걸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필이면 선악과에 두는 거예요. 결국은 불행해져 버리고 말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는 서로가 부부간에도 경쟁을 하고 부부간에도 헤게문이 다툼을 하고 근데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던 상처를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옮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십자가 슬리신 보혈과 그리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죠. 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기로 원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면 마음도 온유해져요.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고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